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의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 차별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아슈라의 가품을 받게 하는 열 가지 업이 있다. 아슈라, 싸움의 귀신들을 아슈라라고 하죠. 싸움의 신, 싸움의 귀신들을 아슈라라고 합니다. 첫째는 몸으로 미세한 악업을 짓는 것이고, 몸으로 좀 약한 악업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무거운 악업을 지으면 이제 지옥 악이 축생계에 떨어지고, 그나마 몸으로 좀 약한 악업을 지으면 아슈라계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다음 생에 이제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둘째는 입으로 미세한 악업을 짓는 것이며, 셋째는 뜻으로 미세한 악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몸과 입과 생각으로 그나마 약한 악업을 지으면 아슈라로 태어나게 된다. 그렇다고 뭐 아슈라가 꼭 좋은 세상은 아니겠죠. 그나마 지옥 악귀 축생보다는 나은 세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는 난체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심. 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다섯째는 젠체하는 것이요. 한문으로 아만이죠. 아만. 나 잘났다는 생각. 아만. 여섯째는 뛰어난 채 하는 것이요. 증상만. 자기 자신이 뛰어나다,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 착각하는 걸 증상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 아만, 증상만. 일곱째는 크게 난체하는 것이요. 대만. 아주 큰 아만, 큰 교만심을 뜻하죠. 대만이며, 여덟째는 못난 채 하는 것이요. 사만. 내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도 삿된 그런 교만심이라고 합니다. 사만. 아홉째는 더 잘난 채 하는 것이며, 열째는 온갖 성근을 돌이켜 아슈라 세계로 향하는 것이니, 이 열 가지 업으로 아슈라의 가품을 받느니라. 온갖 성근을 돌이켜서 아슈라 세계로 향한다. 내가 지은 복과 선업으로 아슈라 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슈라도 크게 두 종류 아슈라가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아슈라는 고급 아슈라, 고급 아슈라고요. 두 번째 아슈라는 저급 아슈라예요. 저급. 그래서 고급, 저급. 고급 아슈라가 있고 저급 아슈라가 있는데, 이 고급 아슈라들은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하늘의 신인 제석천왕이라고 있거든요. 이 제석천왕과 이제 전쟁을 벌일 정도로, 이제 요새 애들 속된 말로 하늘의 신 제석천왕과 맞짱을 할 정도로, 맞짱을 붙을 정도로 큰 힘을 갖춘 아슈라 신들이 있어요. 그런 아슈라 신들을 고급 아슈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슈라들 중에서도 이제 쫄병 아슈라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늘 세계에 살지 못하고 요 지상이나 지하에서 그렇게 싸움의 귀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급 아슈라가 있는데, 요 하늘 세계에 살고 있는 고급 아슈라들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가끔 경전 같은 데나 불교설화에 보면 그런 우매한 중생들 중에서 복과 선업을 지은 뒤에 하늘 세계 아슈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온갖 성근, 그러니까 내가 지은 선업을 돌이켜서 아슈라 세계로 향하기를 발언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런 업의 인연으로 아슈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 밑에 보면 또 중생들로 하여금
인간 세계 가품을 받게 하는 열 가지 업이 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과보 열 가지가 있다.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도 복을 많이 지은 거래요. 전생에 그래도 선업이 있고 전생에 내가 심어놓은 성근,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도 자기가 지은 복 따라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은 부자로 살아가는 인간도 있고 어떤 인간은 가난하게 사는 인간도 있고 또 어떤 인간은 건강하게 사는 인간도 있고 또 어떤 인간은 이제 병약하게 살아가는 인간도 있고 또 어떤 인간은 대인관계가 아주 좋은 주변에 인맥이 있고 인복이 많은 그런 인간도 있고 또 어떤 인간은 항상 안 좋은 인연들과 부딪히는 그런 인간들도 있겠죠.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났는데도 저마다 자기가 지은 복 따라서 저마다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음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간사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며 여섯째는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일곱째는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이다. 여덟째는 탐내지 않는 것이며 아홉째는 성내지 않는 것이며 열째는 삿된 소견, 그러니까 사특한, 삿된 어리석은 견해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열 가지의 나쁜 업을 짓지 않는 것을 십선업이라고 해요. 십선업, 열 가지의 착한 업이다. 이거 딱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천수경. 천수경에 보면 우리 시박참회라고 나오죠. 시박참회. 천수경에 보면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그렇죠. 기억나시죠?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이제 열 가지의 악업을 참회합니다라는 시박참회라고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살생하지 않는 거, 살생, 도둑질하지 않는 거, 도둑질, 투도, 음란한 짓을 하지 않는 거, 사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몸으로 지은 업을 뜻해요. 몸으로 지은 업. 그리고 거짓말, 망어, 간사하게 말하는 거, 기어,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거, 양설, 그 다음에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는 거, 악구. 그래서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것은 입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그 다음에 탐요, 성내, 어리석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업이 되겠죠. 그래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큰 악업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하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저마다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 우리 중생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한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복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 가지 선업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면
이런 열 가지 업으로 인간세계 갚음을 받느니라. 이런 열 가지 선업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면 이런 열 가지 업으로 인간세계에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간 세상의 이제 업이 되겠죠. 인간 세상의 업. 자, 그 다음이 또 중생들로 하여금 욕계천의 갚음을 받게 하는 열 가지 업이 있으니 이른바 열 가지 뛰어난 선행을 수행하여 완전히 갖추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생들로 하여금 색계천의 갚음을 받게 하는 열 가지 업이 있으니 이른바 번뇌가 있는 열 가지 선행을 수행하여 선정과 서로 응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욕계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하늘 세계가 있는데 이 하늘 세계가 28개의 하늘 세계가 있대요. 28천, 28개의 하늘 세계가 있는데 28천, 28개 하늘 세계 중에서 그것을 이제 욕계 하늘,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천 중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6개를 욕계 6천이라고 불러요. 욕계, 욕망의 세계에 포함되어 있는 6가지 하늘. 그래서 욕계 6천이라고도 부르고요. 육욕천이라고도 불러요. 육욕천. 그러니까 욕망의 세계인 하늘 세계 6개다. 그래서 육욕천, 욕계 6천. 이렇게 육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계는 욕계 하늘 육욕천보다 이제 위에 있는 색계라는 하늘 세계는 18개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색계 18천이라고 불러요. 색계 18천. 그리고 무색계, 색계보다 더 위에 있는 무색계 하늘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무색계 4천이라고 불러요. 4천. 무색계 4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 6 더하기 색계 18 더하기 무색계 4. 그래서 6 더하기 18 더하기 4 하니까 예, 28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욕계 6천이라고 했죠? 욕계 6가지 하늘 세상에 태어나려면 10가지 뛰어난 선행을 수행하여 완전히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열 가지를 잘 우리가 이 악업을 소멸하고 좋은 복을 많이 닦으면 열 가지의 뛰어난 선행을 지으면 이 욕계 하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 가지 십선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십선업? 열 가지의 착한 업, 십선업을 얼만큼 닦냐에 따라서 좀 제대로 못 닦으면 이제 좀 악한 세상에 태어나고 그나마 좀 잘 닦으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그리고 더 잘 닦으면 뛰어난 선행으로 잘 닦으면 이제 하늘 세계 유격천 하늘 세계 여섯 가지 세상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선업대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지은 선업이 조금 부족하면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고 조금 더 많이 지었으면 하늘세계 태어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 불법을 만난 이 인연이 이 복과 선업과 공덕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부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 이제 색계천, 아까 색계 하늘 세계는 몇 개라고 했죠? 여러분, 예, 18개, 색계 18천이라고 했죠? 색계 18천. 또한 중생들로 하여금 색계천에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으니, 이른바 번뇌가 있는 10가지 선행을 수행하여 선전과 서로 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10가지 선행을 번뇌가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번뇌는 아직 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있는 마음으로 내가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싶다. 내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더 누리고 싶다. 이런 욕심으로 우리가 좀 복을 짓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선행, 10가지 선업,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고 이렇게 하지 10가지 선업을 닦기는 닦는데 아직 밑바탕에는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경전공부 하다 보면 적어도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아라한의 경지가 아니면 우리 중생들은 선업을 닦아도 밑바탕에는 좀 욕망이라든가 번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선행이긴 선행인데 아직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아직 번뇌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10가지 선행을 수행하면서 무엇도 함께 선정과 서로 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정도 함께 닦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선정은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닦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불러요.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닦는 것, 그것을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율, 선정, 지혜, 계, 정, 해, 이것을 삼학이라고 부릅니다. 삼학, 계율, 선정, 지혜. 그래서 욕계 하늘 세계에 태어나려면 이렇게 선언만 많이 지어도 욕계 하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지만, 색계, 욕계보다 훨씬 더 위의 세계인 색계에 태어나려면 선행, 착한 업도 많이 지으면서 선정,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닦는 선정 수행도 함께 닦아야 색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무색계 천의 가품을 받게 하는 네 가지 업이 있다. 무색계 천, 무색계 사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설명 들었죠? 욕계는 6개 하늘, 6천, 색계는 18개 하늘, 18천, 무색계는 4개의 하늘, 그래서 무색계 사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무색계 천에 과보를 얻는, 업을 얻는 네 가지 업이 있다. 첫째는 색에 대한 모든 생각을 넘어서고, 색에 대한 모든 생각, 여기서 말하는 색은 물질이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물질, 그러니까 물질적인 관념. 그래서 여러분, 무색계는, 무색계라는 하늘세계는 물질이 없대요. 오직 순수 정신만 남아있는 세계가 무색계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욕계 하늘, 욕계 육천, 욕계에 있는 여섯 가지 하늘 세계에도 물질이 있어요. 물질. 그리고 욕계에서 더 넘어가서 색계 18천, 색계라는 18가지 하늘 세계도
미세한 물질이 있대요. 이렇게 빛으로 가득한 미세한 물질이 있는데 마지막 무색계 세계로 올라가면 무색계 세계는 아무런 물질이 없고 오로지 순수 정신만 있는 세계를 무색계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색에 대한 모든 생각을 넘어서다, 물질에 대한 모든 생각을 넘어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경지가 깊어져서 물질적인 세상에 대한 모든 관념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무색계 하늘세계, 순수 정신의 하늘세계에 올라갈 수 있는 업을 닦게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모든 생각을 넘어서고 상대가 있다는 생각을 없애 공처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요, 공처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둘째는 일체 모든 공처정을 지나여서 수행이 더 깊어져서 공처정이라는 그 선정을 뛰어넘어서 식처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거나, 셋째는 일체 식처정을 지나, 그래서 모든 식처정이라는 선정을 지나 무소유처정이라는 선정에 들어가고, 넷째는 무소유처정이라는 선정을 지나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래서 순서대로 내가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1단계 이제 공처정, 그 다음에 식처정,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정으로 휙휙휙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무색계 사천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업으로 무색계 천의 가품을 받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깊은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서 1단계 공처정이라는 성정을 얻거나 식처정이라는 선정을 얻거나 무소유처정이라는 선정을 얻거나 비상비비상정,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선정을 얻으면 무색계 하늘세계 사천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세계가 28개 하늘세계가 있고 28개 하늘세계가 6개 6천, 6가지 하늘세상, 3개 18천, 18가지 하늘세상, 무색계 4천, 그래서 4가지 하늘세상, 그래서 6 더하기 18 더하기 4 해서 28천이 됩니다. 그 28천의 마지막 꼭대기 하늘세계가 바로 비상비비상천, 비상비비상처의 세계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윤회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번뇌의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걸 육도 윤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늘세계 28천 꼭대기, 28단계 꼭대기 비상비비상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밑으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생사윤회,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 불교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더 나아가서 나 혼자서만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 다 함께 깨달음을 얻고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갚음을 얻게 한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갚음을 얻게 한다라고 돼 있죠. 결정된 갚음, 결정된 업.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결정된 업을 받는 것이 있다. 자, 그것이 일단은 선업에 대한 내용이 펼쳐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중생이 부처님과 법가 스님에게, 그래서 불법승 삼보이죠. 불법승 삼보와 또한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에게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아주 큰 용기를 내어서 보시하고 널리 베풀고, 보시하고 그 선업으로 발언하고 회양하면, 그 선업으로 좋은 마음으로 발언하고 내가 지은 공덕을 여러 존재들에게 회양하면 고 그 세계로 가서 나게 된다. 곧 그 세계,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발언한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것을 결정된 업의 갚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나 좋은 사람, 선량한 사람들에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보시하고, 그 보시한 것으로 내가 발언하고 널리 중생들에게 회양하며 반드시 내가 원하는 세상, 좋은 세상에 반드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결정되어 태어난다. 이게 결정적인 그런 결정의 갚음, 반드시 내가 얻게 되는,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내가 좋은 공덕으로 얻게 되는 결정된 갚음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되지 않은 갚음을 받게 한다. 결정되지 않은 갚음. 그것은 즉, 만일 그 업이 용맹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지어지고, 용맹스럽게 용기를 내어서 한결같이 용맹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그런 부실한 마음으로 이제 지었을 때는 그것은 이제 조금 힘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힘이 부족하다. 또 닦아 익히지 않으며, 꾸준히 닦고 꾸준히 익히지 않으며, 또 발언하여 회양하지 않고 생을 받으면, 내가 지은 업의 선업의 힘으로 내가 발언하고 회양하지 않고 그렇게 생을 받으면 그것을 결정되지 않은 갚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선업을 지을 때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한결같이 꾸준히 꾸준히 선업을 짓고 항상 발언하고 항상 회양해야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변방에 태어나는 갚음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변방, 변방은 이제 변두리 지방이라는 뜻이야. 변두리. 여기서 말하는 변두리 지방, 불교에서 말하는 변두리 지방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곳이란 뜻이에요. 문명이 발달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사람들의 의식, 지적 수준이 좀 낮은 곳이란 뜻이에요. 변방.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도 사람들 지적 수준이 높고 문명이 발달한, 문화가 발달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두리 지방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변방의 뜻은 지역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더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여지지 못한 곳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전하여지고 부처님의 법이 널리 펼쳐지고 있는 곳을 중앙이라고 부르고요. 부처님의 법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이
이제 닿지 못한 곳을 변방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변방에 태어나는 가품, 업을 받게 한다. 즉, 만일 그 업이 부처님이나 법이나 스님이나 계율을 지느는 이나 또는 대중에게 용맹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하고, 보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제 제대로 그런 용기 있는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보시하지 않고 그 착한 공덕으로 변방에 나기를 원하면 그 원 때문에 변방에 태어나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음을 아는 가품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용맹스럽지 않은 마음으로 보시한다 하더라도 보시를 했다는 것 자체는 선업이에요. 그렇죠. 다만 내가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겠다,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겠다라는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으면 어쨌거나 선업을 지었기는 지었기 때문에 그 선업의 힘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는 태어난다. 하지만 중앙에 태어나지 못하고 변방에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때 항상 바른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원력을 세우고 서원을 일으키고 발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을 때마다 늘 항상 부처님이 계신 곳에 태어날지어다,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에 태어날지어다, 세세생생 항상 항상 부처님의 법을 만날지어다, 항상 이렇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되는 천수경에 보면 원하상문 불법승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열의 십대 발언문 할 때 원하상문 불법승, 원하, 원하옵건대, 아, 내가, 제가, 상, 항상, 문, 들을 문, 듣다라는 뜻도 있고요, 만나다라는 뜻도 있대요. 들을 문, 만날 문, 불법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을 항상 만날지어다, 항상 듣게 될지어다 라고 원하상문 불법승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복을 짓거나 선업을 짓거나 늘 성불하기를 발언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가 태어나는 곳마다 불법승 삼보를 만나고 항상 좋은 법문 듣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늘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 전생에 그나마 지어놓은 복과 선업과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불법,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방에 태어나는 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태어나는 법, 중심, 중앙, 부처님의 법이 전하여져 있고, 그리고 문화, 문명이 발달한 중앙에 태어나는 그런 선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업은 중생들로 하여금 중앙에 태어나는 가품, 업을 받게 한다. 중앙에 태어나는 선업은 무엇이냐? 즉, 만일 업을 지을 때,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을 때 부처님과 법과 스님과 불법승 삼보와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범행인이나, 범행, 범행은 청정한 행이란 뜻이에요. 깨끗한 행, 깨끗한 행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선량한 좋은 사람들이나 또는 대중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용맹스러운 마음을 일으켜서, 그래서 한결같고
꿋꿋한 마음을 일으켜서, 용맹스러운 마음을 한마디로 그냥 좋은 마음 일으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꿋꿋한 마음을 일으켜서 크게 보시하고 그 착한 공덕으로 결정코 발언하여 중앙에 태어나기를 구하며, 여기서 말하는 중앙은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에 태어나기를 구하며, 그는 다시 부처님을 만나고 바른 법을 듣는 아주 묘하고, 여기서 말하는 묘하고 훌륭하고 미묘하고 뛰어나고 묘하고 청정한 가품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을 때 늘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기를 발언하고 발언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단순히 그런 물질적인 그런 욕심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서원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세상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꿰뚫어보는 천안통과, 그리고 모든 중생들의 과거 전생의 업보를 꿰뚫어보는 숙명통의 지혜로서,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을 돌고 있구나, 이것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에게 윤회에서 해탈하는 방법과 번뇌와 망상과 집착에서 이 자유로워지는 방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깨달음을 얻는 거룩한 수행의 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이 번뇌와 망상과 집착이 너무나 강해요. 이 업의 습관, 오랫동안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중생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이 업의 습관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수행한다 하면서도 이 번뇌의 업의 습관, 망상의 업의 습관, 집착의 업의 습관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꾸준히 닦고 닦아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죄업, 악업을 참회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끊임없이 우리가 참회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자꾸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발언하고 발언해야 된다. 내가 다음 세상, 또 다른 다음 세상,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내가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항상 태어나는 세상마다 불법승 삼보를 만나 배웠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항상 만나고 부처님 법 닦을 수 있기를 항상 발언합니다. 태어나는 곳곳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만나고 수행할 수 있기를 항상 발언합니다. 늘 이와 같이 늘 서원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이 죽은 뒤에 태어나는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세상에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극락세계는 성불학교입니다. 성불학교.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최상의 최고의 불교대학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하늘세계, 천상세계하고 극락세계를 구분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늘세계, 천상세계 중에서 가장 쾌락이 가득하고 가장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 극락세계다라고 엉뚱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극락세계는 천상, 하늘세계와 같이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만드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완전한 완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오로지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최고의 최상의 불교대학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불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 같은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불자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발언한다면 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수행한다 말하고 뭐 입으로는 마음이 부처다라고 떠들고 그리고 절에 막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지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내 마음을 비춰보면 그런 내 마음의 그림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정한 수행자는 올바른 불제자는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공부했다시피 교만, 아만, 뭐 대만, 사만 해서 온갖 그런 교만심, 아만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났다라는 그런 이제 아만심, 교만심을 내려놓고 내가 참 업이 많은 업보중생이다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을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곱 부처님들께서 항상 공통대계 설하셨다라는 칠불통계라는 그런 우리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모든 악, 모든 나쁜 짓을 짓지 말고 모든 선,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 안에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대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 말은 쉽지만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꾸준히 물방울이 방울을 뚫는 마음으로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그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면 우리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완전한 깨달음의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저 중요한 것은 꾸준히 닦으면서 나아가고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